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일과학고등학교의 물리교사 김종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돌고래들은 어떻게 멀리서도 의사소통할까, 음파의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바로 근거리 무선통신에 활용되는 와이파이에 대한 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이 근거리에서든 원거리에서든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전파를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이런 전파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곳에 활용되어 왔던 매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TV라든지 라디오, 무선통신 등에 사용돼서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데 어떤 속도로 전파되냐면 빛의 속도인 1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달리 얘기를 하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속도로 빠르게 전파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공기 중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빛의 일종인 전파를 이용해서 주고받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파라는 것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전파라는 것도 빛의 일종이고 이 빛과 전파라고 하는 것은 큰 범주에서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의 일종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당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파와는 조금 다른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소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음파라고 하는 소리는 전파하고는 전파되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공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1초에 330m/s의 속도로 전파가 되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진상에서 보여지는 천둥 번개에 대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번개와 천둥을 항상 같은 시간에 느낄까 하는 것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궁금해 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 번개빛은 여러분들 눈에 먼저 들어가고 천둥 소리는 항상 나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번개빛은 여러분들 눈에 무조건 먼저,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나중입니다. 그러면 번개빛과 천둥 소리의 시간 간격이 3초라면 그 천둥 번개가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1초에 330m/s인데 3초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귀에 들어오는 데까지 330m/s 곱하기 3초를 한 990m, 즉 약 1km 정도의 거리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개빛은 여러분들 눈에 거의 바로 도달하기 때문에 천둥 번개 사이의 시간 간격이 3초라면 그게 1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둥 번개 사이의 시간이 길다면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니까 안심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전파와 음파는 속도의 차이가 있고 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공기 중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전파를 대부분 이용하지 음파를 이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파와 음파를 바닷속에서도 똑같이 응용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바닷속에서 보는 빛의 구멍, 원형 구멍을 스넬의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넬의 창은 바닷속에 있는 사람 또는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일 때 이 빛이 공기에서 물 쪽으로 꺾이는 과정에서 굴절되는 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원형 구멍으로 보인다는 것을 스넬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넬의 창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굴절과 전반사의 대용을 배운 학생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이 스넬의 창이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창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수심 깊이 들어갔는데도 빛의 구멍이 크게 보여서 햇빛이 잘 들어온다면 해양 생물들이 빛을 받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냥 생각해봐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은 덜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는 이론과는 다르게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스넬의 창이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는 물속을 통과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전파되는 깊이가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 과정에서 물의 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통신에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에 빛이 얼마나 많이 흡수되는가, 전자기파의 파장별로 한번 볼 건데, 그림을 보면은 빛의 파장 또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 빛이 그나마 제일 깊게 들어가는데 40m 정도를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죠? 사실은 이 이유 때문에 바다가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0m 전달되는 전자기파로는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통신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은 물속에서는 불가능하고 반대로 물속에서 음파는 거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자기파보다는 음파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로서는 오늘 주제의 강의, 오늘 강연의 주제인 사회적 동물인 돌고래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돌고래가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돌고래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돌고래와 돌고래 사이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동물인 돌고래가 도대체 어떻게 음파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돌고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인 20Hz에서 2만Hz의 진동수의 소리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고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약 2000Hz에서 20만Hz까지의 진동수의 소리를 발사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이 고주파의 초음파를 돌고래는 발사할 수도 있고 그걸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돌고래가 어떻게 초음파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돌고래의 머리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분수공이라고 하는 음파를 발생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음파 발생 기관에서 분수공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멜론이라고 하는 지방층을 통과하면서 이 초음파가 증폭되게 됩니다. 이 증폭된 초음파가 발산이 되게 되면 발산된 초음파가 다른 돌고래한테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는 돌고래 주변에 어떤 지형 지물이 있다면 돌고래가 쏜 초음파를 막고 반사되어 오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다른 돌고래가 쏜 초음파를 받아들이기도 할 건데 아래턱 뼈에 있는 청각기관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받아들여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돌고래와 돌고래들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돌고래에게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공간인식의 수단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음파를 이용하는 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해저에서의 거리 탐색에 관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선박에서
음파를 발생해서 해저 지형 지물에 맞고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받아들여서 해저 지형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리서도 돌고래들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의사전달을 하는 게 효과적인 이유는 공기에서보다 그 전파 속도가 4배나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서의 음파의 속도는 초당 1500m를 갈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기 중에서의 속도보다 약 4배 정도로 빠른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음파를 송수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갔다 오는데 걸리는 거리가 짧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거리가 멀리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리 탐색에 음파가 이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박 운항로의 확보에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배가 진행하는 경로상에 혹시나 수심이 매우 얕아가지고 배가 지나가다가 침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해저 지형에서 장애물이 될 만한 요소가 있어서 이 요소가 선박 운항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면 안전한 선박 통행을 위해 경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음파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거리만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눈이 두 개가 있어서 거리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음파도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멀티빔 음향 측심기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입체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고 그 입체적으로 조사한 지형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선박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 아래 가라앉은 침몰 선박이라든지 또는 구조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음파가 활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파를 이용해서 거리만을 측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저지형 탐사에도 이용되는데 이 해저지형 탐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판구조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판구조론이라는 게 뭐냐면 지각과 지각 사이, 지각이라는 것은 어떤 몇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데 그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지각이 소멸되기도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 판의 경계가 해저의 위치에 있다라는 건데 그 해저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얘네들의 활동이 어떻게 돼? 판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선 아, 재난,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판의 이동에 따라서 대륙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킬로미터 깊이에 있는 해구라든지 해령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판구조론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곳에 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군용 잠수함이나 선박에서 이용하는 소나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소나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 레인징이라고 하는 소리를 이용한 위치 탐사에 사용되는 장치를 통칭해서 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나는 단순히 거리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수상 선박이나 잠수함 등에서 해저 물체만을 수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떨어진 거리와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도플러 효과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도플러 효과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해저 물체가 그 바닷속을 다니는 물체들이 어떠한 속도로 이동하는지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음파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공상과학 재난 영화 중에 하나인 코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코어라고 하는 영화의 말미에 보게 되면 바다 속을 들어가서 그리고 지각을 뚫고 들어가서 멘틀까지 들어갔다가 탐사를 끝내고 온 탐사선이
밖으로 나오면서 연료가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가 소진해서 해저 지형에, 해저 바닥에 갇혀버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해저 바닥에 갇힌 탐사선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치를 찾아서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 구출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고래들이 이 탐사선 주위로 몰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탐사선에서부터 나오는 초음파가 돌고래에게 인식이 돼서 돌고래들이 모이게 되고 그 돌고래가 모인 장소를 찾았더니 주인공들이 있는 탐사선을 구출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물속 의사소통에 있어서 음파의 이용이 매우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어떻게 멀리 떨어진 돌고래들이 의사소통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 군데 음파를 이용하는데 이 음파를 이용하는 이 음파를 이용해서 다양한 곳에 활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저 지형이라든지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음파가 돌고래에게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서 그것에 답신하는 돌고래가 모여드는 그런 영화 같은 아름다운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